올림포스 원의 내신 대비입니다. 17강 두 번째 순서가 실수로 에세이에 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When you immerse in the writing essays for class, 수업에서 수업 위에서 에세이를 쓴다.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수필이란 뜻으로 해석되지만 학교에서 제출하는 뭐 보고서, 숙제 이런 걸 이제 통칭해서 에세이라고 합니다. 혹은 뭐 자기소개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과제물이라고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너가 과제물을 쓰는데 immersed 동사로 몰입하다라는 뜻이 되죠. You are immersed in 글쓰기에 너무 몰입이 되면 You can easily forget 너는 쉽게 까먹게 된다. You're trying to communicate with a specific person 특정한 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쉽사리 까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성한 사람이 누굴까요? Your teacher, 당신의 교사고요. 선생님인데 그 사람은 바로 너에게 성적을 주는 사람이죠. Who will grade the essay? 에세이에 성적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However, 하지만 You should always keep this in mind. 너는 항상 여기에 이것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계셔야 된다. What can you write it will most impress your teacher? 문장에서 보면 이 여러분 교과서에 이 세다 밑줄을 쳐놓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 구조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시 되면 동사가 여기 있고 most impress 그 다음에 또한 동사가 can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연결이 될 때 이 what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를 연결해 준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what은 the thing which로 풀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which 자리가 되기 때문에 the thing과 can you를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동사도 있잖아요. 이미 요 동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사가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있는 right까지 하면 이 it이라고 하는 녀석은 틀린 형태로 관계대명사로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해석을 해보면 네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너의 선생님에게 가장 많은 감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 it을 관계대명사로 바꿔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위치하고 대중에서 어떤 것으로 될 것이냐 바로 what이라는 의문사를 선행사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that을 써주는 게 원칙이 됩니다. 선행사가 예를 들어서 선행사가 that이나 those처럼 대명사는 수많은 녀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that과 those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만약에 that이 돼버리면 that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좀 할 수 있어요. that이다. 그렇기 때문에 that을 쓰지 않고 이때는 which를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영어 문법이거든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행사 중에 영어의 의문사 중에 위치가 될 수도 있고 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관계대명사 후나 위치로 똑같이 우연하게 의문사와 관계사가 똑같이 생겨버리면 여러분은 맞다고 하겠지만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의문사일 때는 that을 쓰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선행사가 that이나 those처럼 어쩌다 보니까 저것들이라는 대명사로 쓰여진다면 그럴 때는 that을 써주면은 that처럼 말더듬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which를 써주거나 who를 써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문 이쪽 보시면요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의문사니까 그때 관계대명사를 위치가 아니라 that으로 골라주시면 된다 입니다. 해석해 볼게요. 너의 선생님에게 가장 많은 감명을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너는 어떤 것을 써야 되겠느냐 라고 해석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it을 that으로 바꿔주시고 다음 지문으로 계속하겠습니다. Teacher is probably not going to be overly impressed by 선생님은 과도하게 문법 중에서도 아주 결점이 없는 문법이나 스펠링, 철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상을 받지는 못하게 될 거다. 한마디로 그러한 quality, 속성들이나 특징들은 are expected, 기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 문법은 맞춰서 맞고요. 스펠링도 제대로 쓰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거는 당연한 것인데 아,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라고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Well impressed the teacher is 핵심적인 문장이니까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선생님에게 가장 많은 감명을 줄 수 있는 것이란
quality and strength of your ideas. 너의 생각이 갖고 있는 quality와 strength, 강점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what절은 뭐뭐하는 cost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주어로 체크했고요. 선생님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것은 quality, 속성과 strength, 강점이다. 됐습니다. Ideas are the crucial important components of a good essay. 이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또한 파란색 밑줄의 이 내용이겠죠.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에세이의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에세이라 함은 결국은 좋은 에세이라 함은 중요한 것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자기만의 생각 혹은 이 글에서 요구하는 뭐 창의적인 생각 등등등등 질문에 던지면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They must be communicated in a manner that 대절이라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기 맨 앞에 있는 데이는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의 명사 ideas 얘를 연결해둬서 다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 Then makes them accessible to the reader. 5형식 문장으로 이렇게 makes them accessible 그들로 하여금 독자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되어져야 한다가 됩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는 방금 읽은 복수의 명사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녀석의 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독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가 됩니다. Coming up with sophisticated and intelligent ideas. 헷갈리니까 이걸 이렇게 해놓고 동사로 is가 나오면서 주어동사 일치가 되겠죠. 7, 8절 살짝 보면 동사의 ing는 동명사가 돼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자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주어자리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동사가 s나 es가 붙는 단수동사를 쓰는 것이 영어의 원칙이 되죠. 그러니까 주어동사 일치를 이렇게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동명사는 뭐뭐 하기로 해석되잖아요. 밥 먹기, 빨리 뛰기, 공부하기. 근데 공부를 여러 시간 했어요. 6시간 동안 공부하기. 공부하면서 친구랑 얘기도 하고 같이 토론도 했어요. 혹은 여러 과목을 공부했어요. 근데 그 한 덩어리의 공부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인칭 단수에 SES, 동사에 이걸 붙여주는 것, 영어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해석해보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S 붙었죠. 보세요. Sophisticated. 세밀하면서도 intelligent, 똑똑한 생각들을 coming up with, 고안해내는 것, 고안해낸다는 사실, 한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을 고안한다는 한 가지는 is your responsibility, 너의 책임이고 좋은 에세이가 가져야 될 중요한 점인 것입니다. No book can give them to you. 어떠한 책도 너한테 그것들을 줄 수는 없다가 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댐은 앞에 있는 sophisticated intelligent ideas가 됩니다. 물론 맥락상 보면 이제 아이디어니까 같은 녀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가끔 세밀하게 될 경우에는 둘은 같은 거라고 보기는 힘들다. 여기서는 너가 만들어내는 것, 여기서 아이디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에세이에서 가져야 되는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떠한 책도 너한테 줄 수 없으니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것은 너의 의무다. 그 의무를 다하셔라. 이런 식의 맥락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글이죠. 17강 수능 analysis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